저희가 정말 재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피곤한데요? 자, 프레드는? 프레드 얼마나 피곤하죠? 전혀 안 피곤합니다. 잠을 잘 자셨군요. 사람도 다 피곤했나 봐요. 아침이 되니까. 어제 보셨죠, 여러분? 거의 월드컵 경기나 풋볼 뭐 있는 줄 알았어요. 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디서든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풍경을 처음 봐가지고 졸려요. 먹을 게 좀 들어가면은 괜찮겠죠? 와, 지금 베이커리 도착했는데 아직 오픈 전인데 지금 사람 줄 너무 많아요. 어떡하니? 지금 큰일 났어요. 10시 오픈. 진짜 한 15분 전에 왔는데. 저희 이건 진짜 먹고 싶어요. 저희 어제 BTS 선수도 못 보고 보라에 갔어도 제대로 못 보고. 저분은 1등으로 지금 돈업 받고 나오신 분이에요. 엄청 행복해 보입니다. 한 겹이니까. 와, 관심 좋죠. 30분째 대기 중인데요.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. 앞으로 10분, 20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줄이 다시 채워졌어요. 저 끝까지. 바람도 많이 불고. 그런데도 10분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. 이렇게 그만 들고. 이거 보면 룰루랄라 막 나오는데 너무 신나 보이네요, 다들. 보라색 마스크 다들 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카드를 놓고 나오신 거예요. 너무. BTS 볼 생각에 설레서 놓고 오셨다고 카드를. It was a busy day yesterday. We were Thursday, today. 방탄 로고 후츠야. 이거 일본 완전 찐 아미신데? 이제 거의 들어갑니까? 들어가자.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. 인싸 아미 아줌마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프리 오더를 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못 산대요. BTS 도넛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. 저걸까? 돌아갈 거나? 원래부터 되게 많네요. 너무 예쁘다. 어차피 귀엽지? 못생긴데? 1 of them will have the cream or waffle, and 1 of them will have the waffle. Just 1 BTS donut, and then... 1 BTS donut? Yeah. The waffle hat, it'll have the filling and French on top, but it won't have the cream on top. Okay, that's fine. 인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다 팔린 거야? Hi, can you get just 2 donuts? 1 BTS, and then 1... Yeah, that's fine. And then 1 strawberry glaze. 얼마나 많았어요? Yes. How's it going? Good. Just out of curiosity, how many BTS do you think you guys sell every day? The pre-order just yesterday was like 300 and something. For the pre-orders only? Yeah, just for pre-orders. And we still sell some in the store. For Sally? Yeah, today's not so bad, and then it dies down. Okay. So 10:30 for those 2 donuts. All right. You can insert your card when you're ready. All right, and for the... Can you sign that copy?
드디어 개타였습니다. 유후! 줄은 몇 번 걸까? 줄은 아직도 여기 너무 많아. 줄이 대박이야. 그 사람도 모르겠지. 그러게. 아, 일단 BTS 팬들이야. 다 어떡해. 여기서부터 한참 기다려야겠는데? 저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여기다가 마실 음료가 필요하잖아요. 네, 또 아무 음료나 마실 수 없죠. 이번엔 BTS 도넛에 이어서 BTS 라떼 갑니다. 제발 거긴 사람이 없길. 거기도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. So I overheard that when they're giving like asking for the BTS donut, we don't have any more with the friends. It does have the filling. 처음에 그 오리지널은 이 BTS 도넛, 보라색 글레이즈된 도넛 위에 BTS 로고가 박힌 거랑 그 위에다가 와플 콘 조그만한 거랑 그리고 휘핑크림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BTS 로고까지는 받았어요. 근데 그 이외에는 없대요. 오늘 하루에 300개만 뿌려두고 완전한 그 BTS 도넛 있잖아요. 70개는 이미 다 팔렸고 한 종류 도넛을 300개, 400개 팔았다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이 판 거잖아. 맥도날드 저번에 BTS랑 콜라보 했을 때도 진짜 줄도 엄청 길었고 주문하는 사람들 다 BTS 미일 시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물어봤을 때도 인기 엄청 많다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지금 단순히 이제 개인 베이커리에서 저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데도 아침부터 1시간씩 줄이 기다려야 살 수 있는, 심지어 그마저도 지금 거의 다 팔려가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좀 덜하니 저희 도넛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. 거의 다 갑니다. 아, 그래도 여기 BTS 라떼 시켜먹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한번 가볼게요. 어, 지금 이렇게 왔는데? 뭐야? 사람 너무 많은데? 라떼만 그거 할 수 있나? 어, 사람 너무 많다. 어떡해. 밖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. 기계에서 문양이 나와서 지금 BTS 라떼 계속 찍어 나오고 있어. 찍어. 이제 정말 저희 거예요. 50분 기다렸는데 도넛만큼 기다렸어요. 저희 말고도 몇 명이 지금 이거 BTS 라떼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도 여기 있네. 라떼. BTS 라떼. 근데 여기 내가 거품이 있어가지고 모양이 조금 뭉개졌는데 그래도 로고 받아서 너무 기뻐요. 짜란! 드디어 BTS 도넛하고 BTS 라떼 콤보가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, 자 보이시죠? 저희 이거 먹으려고 2시간 기다렸어요. 아직 배가 없는데 나비 로고 찌를게요.
찍습니다. 멤버들 찍습니다. 오 예. 이거 진짜 앞에 주문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. 이렇게 보니까 이게 로고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보라색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. 로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도넛도 보시면은 지금 로고만 있고 원래 다른 뭐 크림이나 이런 거 와플이 아예 없잖아요. 이렇게 매기다가 로고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운받은 거예요. BTS 로고를 드디어 확대되었습니다. 바나나 밀크 라떼인데 BTS 버전이에요. 그래서 근데 왜 보라색일까요? 그게 궁금한데? 되게 진한 바나나 우유에 이게 뭐 우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어어 커피 향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, 되게 신기한 바나나 우유 맛이 나지 않아?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잖아. 이거는 우유에다가 커피를 넣는 것 같아. 여기 이제 도넛을 먹어볼 차례인데 이거는 딸기 글레이즈 도넛이고 주인공은 바로 얘입니다. BTS 도넛. 한 시간 기다려서 다 봤어요. 로고 바뀐 거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먹겠습니다. 로고를 가슴 아프게 찢어야겠죠? 아, 옆으로? 문자. 옆으로? 이렇게? 어. 아, 최대한 남겨. 저는 어, 최대한 남겨야지. 무슨 생각이야? 이게 안에가 바나나 필링이 돼 있나? 이렇게 바나나 안에 필링이 되어 있고 위에는 이건 글레이즈인가? 어.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는 맛있지? 어? 바나나 필링 들어간 거 너무 맛있다. 이거 바나나 필링인데 차대가 상큼하게 있어. 맞아 어, 저 크림 필링은 살짝 느끼한 느낌이 있어. 맞아, 하나만 느끼해. 느끼하지가 않아. 이건 진짜 맛도 있다. 엄청 맛있었던 도넛과 라떼 2시간 기다려서 팩업해서 저희가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을 줄을 몰랐거든요. 어쨌든 맛있게 먹고 아까는 조금 당황했는데 바나나랑 커피랑 약간 이게 무슨 조합이지?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어요.